자, EBS 지문부석 강의 자 수특 22강의 3번 지문이고요. 아, 우리 또 냉동 기술 발명에 큰 지대한 역할을 하신 이 베이컨 형님의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잠깐 나오지만 베이컨이 17세기의 사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20세기의 화가도 있습니다. 화가 얘기가 아니라고 뒤에 중간에 한번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이니까 순서 문제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시퀀스 형태로 기승전결이 딱 이루어지는 글이니까 알겠죠?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The idea. 자, 전반적인 이제 뭐 이 주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전반적인 주제가 나오네요. 자, 포괄적인데요. 이건 지금 도입부군요. 네, 도입부 갑니다. 자, the idea. 그 어떤 생각. Using cold temperature. 차가운 온도를 사용하는 건데요. To extend the shelf life of food. 음식의 어떤 보관 기간을 extend. 이런 거 단어 조심하시고요. 연장하는데. 됐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차가운 온도를 사용하는 그 생각은 얘가 주어고요. Has been 수리치 조심하시면서 has been known 쭉 알려져 왔습니다.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자, 이건 도입부.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Great Francis Bacon 그 위대한 이 베이컨이요. 근데 이 베이컨 또 동명이인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이 설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7세기 초에 이 박학다식한 분이었던 뭐라기보다는 20세기 화가라기보다는 화가 말고 20세기 화가 말고 이 17세기에 정말 이 대단한 사상가인 베이컨이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정의진 표현이 나오네요. 자, be credited with 뭔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뭐 간단하게 핑크 한번 잡아볼까요? Inventing the frozen chicken. 냉동 치킨을 발명하는데 공로를 인정받는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해설지에 보면 be credited with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다 이렇게 수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통째로 외워버리지 마시고요. 이 credit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뜻 알고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신용 알고 있죠. credit card 하는 신용 맞습니다. 그런데 credit이 두 번째 업적이나 공로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어려운 뜻인 게 아니라 영화 끝날 때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크레딧이 이 영화의 공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쭉 공이 있는 사람이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be credited with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돼서 공로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알겠죠? 참고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세 번째 학점이란 뜻도 있으니까 같이 셋 다 알아두도록 하겠죠? 어떤 신용, 그 다음에 공로나 업적 공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신용 저기 학점까지요. 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중요한 글은 아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가봅시다. It was not all he did. 그게 물론 냉동 그 어떤 이제 치킨은 통째로 만든 그가 모든 걸 한 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all 다음에 관계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건 아니지만 but 확실하게 The only thing. 자, 그리고 또 유일한 거이기도 해요. 뭐와 관련된? Relevant to refrigeration. 자, 냉동 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또 유일한 거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요. 이제 1626년, 17세기. 1626년, 자, 어느 초봄에 Wild May 주어동사 생략된 거예요. While on the way to Highgate to North London. 뭐, 북 런던 지역의 하이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For reasons unrecorded, 이게 뒤에서 구별되고 있죠.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베이컨이 decided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구장사에 걸려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1번 하는 것과 두 번째 2번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요. Buy a chicken. 자 닭을 한 마리 사는데요. 자 우리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생님 강의 다 준비해놨죠. 자 유튜브에서 포마 소유격 관계대명사 내지는 포마 관계대명사의 격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소유격은 뭐뭐의란 말이 뒤에 지금 빠져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닭의 내장이 had been removed, 이제 손질돼서 제거가 된 그러한 닭을 한 마리 샀대요. 이렇게요. 그리고는 그 닭을 stop it 채웠는데 with snow, 눈으로 채웠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demonstrating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핑크하는 될 수 있겠죠. Refrigeration, 냉동 기술이 was a remarkable way of keeping food fresh for longer. 아, 뭐예요? 냉동이 뭔가 remarkable, 엄청난 눈에 띄는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keep. 자, 뭔가를 유지하는 건데요. keeping food, 음식을 유지하는데 어떤 상태로. 이 keep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형용사를 써준 거예요. 음식을 더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for longer, 더 오랫동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가 주제가 되는 거겠죠. 이걸 밝혀내셨다고요. 자, 그런데 하면서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가 위치 문제였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이제 이건 역점 역할합니다. 불행히도란 저 접속사는, 접속부사는. 자, as the whole escapade was a spontaneous experiment.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정말, 에? 하면서 이것도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아니, 저분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이러한 사건이, 이 전체의 사건이. spontaneous, 뭐예요? 너무나 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러한 이 실험이었기 때문에. 됐죠? 자, 이 베이컨이 must have pp 하게 되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unsuitably dressed,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자, 부적절하게 이런 것들, 뭐 이거 간단하게 어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부적절하게 좀 이 옷을 입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이 전치사 for가요. 뭐에 비하여,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에 비해. for the snow. 그 눈에 비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Jay. J쌤은요. looks, 뭐, young.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for his age. 뭐 이런 느낌으로. J쌤은 참 어려 보여. for his age. 나이에 비해. 뭐 예문이고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아, 그 누 정말 차가운 추위에 비해 아 옷을 좀 부적절하게 입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만행의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아차 옷도 막 갑자기 아하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나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카라 치오 이제 직역하면 좀 으슬으슬한 것에 걸렸다. 그런 감기에 걸렸다.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관계되면서 조심하시고요.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빠져있죠. 주어 빠져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became pneumonia, 폐렴이죠. 폐렴이 되었고 and he died, 돌아가셨대요. shortly thereafter, 그 바로 직후에 shortly 하게 되면 곧 직후에 이런 뜻입니다. 곧 즉시 while still at Highgate, Highgate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자, 그가, 자, 여기 있는 뭐, 이 단어는 그냥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martyr 하게 돼서. 근데 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는데, 그냥 순교자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는, 이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to his science, 그의 과학에 대한. 그리고, sadly, 슬프게도, history. 선생님도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베이컨이 냉동 치킨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슬프게도, 역사는 does not record the fate of world first oven ready frozen chicken. 오븐에서 쉽게 딱 구워지는 이 냉동 치킨의 이 운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제 베이컨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걸 모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기승전결 이야기 형태의 글이었으니까 순서 문제 주의하시면서 뭐 주제적으로 라고 할 만한 부분 아까 빈칸 체크한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되죠.